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Usable Tips for Abdominal Ultrasound in Clinical Practice 제목이 오히려 이 제목보다 밑에 부제목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그날 강의했는 목록입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할 내용은 챕터 2, 2장의 간장, 그 중에서 네 번째, 정상 간에서 보이는 결절들, 알고리즘적 접근법. 서울대학병원의 영상의학과 윤정희 교수님의 강의 록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저에코 결절입니다. 간의 양성 저에코 결절. 초음파에서 저에코 병 결절을 보이는 그 병변은 대부분 간의 악성 신생물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성 신생물은 세포가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가 정상 조직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으면 균질한 세포가 밀도가 높아지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간암이라든지 胆간암, 전이암 중에서 세포의 밀도가 높고 그리고 세포의 밀도가 높고 세포가 균질하고 그 내부에 고에코 물질이 없을 때는 저에코 결절로 보입니다. 또간 농량도 간 농량 혹은 낭성화가 아주 안 됐을 때 리버 업세스가 리케팩션 네크로시스가 아주 안 되고 인플레메이션이 일어나고 거기에 프리드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에코가 떨어져가 저에코로 됩니다. 완전히 낭성화되어 버리면 무에코로 나옵니다. 그리고 간의 염증성 질환 예를 들자면 뭐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또는 뭐 인펙션에 의해서도 어쨌든 프루이드가 고이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있을 때이 지방간에 국소지방 그 회피구역에서 국소지방 침착 결손 포칼 페스피어링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주위는 고에코인데 정상 에코 부분 요런 데 지방이 침륜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정상이죠. 그런데 주위가 고에코이면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포칼 페스피어링이 보입니다. 전이암에서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대개 균질한 세포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또 저혈관성 히퍼바스큘러입니다. 하이퍼바스큘러는 이 혈관이 많을 때는 혈관하고 주위 조직과 음양계면 차를 형성하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혈관성인 종양 이런 암의 원발암의 전이암에서 보입니다. 림프종은 림프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초음파빔이 잘 통과해가 저에코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췌장암의 그 폐전이 간전이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췌장암의 간전이. 그 다음에는 위암도 고에코로 보이는 것도 있고 저에코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세포의 밀도가 높으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유방암, 폐암. 위암, 유방암, 폐암은 일반적으로 세포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췌장암은 비교적 세포가 많지는 않지만 이 파이브로 티슈가 많기 때문에 이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원발 암종의 유무가 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원발 병소가 있으면 간의 국소 병변은 전이성
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의 간 농량이나 염증성 질환인 경우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병변을 모이고, 간 농량인 경우 염증이 진행되면 될수록 변연이 비교적 분명해지죠. 압세스가 생겨버리면 경계가 명료한 무에코 낭종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에 리퀴팩션된 무에코가 되고, 또 세균에서 가스포밍이 되면 무에코 낭종, 그 안에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동반하는 지저분한 고에코로 보였습니다. 데브리 같은 게 고에코로 보. 가스가 있으면 가스에 의한 고에코, 공기한 고에코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국소지방 침착 결손, 포칼 패스베링은 경계가 불명한 저에코로 보이는데, 이것은 주변의 간실질의 지방 침착으로 인해서, 주변 간실질은 고에코인데 지방 침착 결손 부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에코를 보이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소지방 침착과 국소지방 회피 구역은 호발 부위가 있습니다. 담낭 주변이나 S2의 후방, S4의 간문맥 주변, 그리고 캡슐라, 서브캡슐라 에리어 같은 데입니다. 도플라 초음파를 해보면 혈류가 병변을 통과하고 또이 호발 부위에 위치하고 주변 간실질 에코가 증가한 경우에는 국소지방 회피 구역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믹스드 에코입니다. 믹스드 에코로 보이는 것은 간의 원발성 암종 중에 간암, 胆관암, 또 진행된 간 농양, 간내 전이암, 자이언트 헤망지오마, 거대 혈관종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이암이나 간세포암인 경우에는 저에코 헬로가 보이는데, 이 헬로는 주변 간실질의 압박이나 섬유화에 의해서 간세포의 저에코 헬로가 보이고, 메타스테이스 캔사에서는 증식된 간세포에 의한 헬로가 보입니다. 가혈관성보다는 증식된 간세포, 메타스테이스는 증식된 간세포가 이에서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HCC 헬로는 신 헬로나 메타스테이스의 헬로는 시크 헬로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저에코 헬로는 양성 종양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는 소견으로 반드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감별해야 됩니다. 반대로 고에코 테두리를 보이는 국소 간 경변이 보이는데, 이것은 혈관종에서 20에서 24% 보입니다. 혈관종에서 이 혈관종이 고에코로 나오는 것은 혈관종의 바스큘러 스페이스하고 주위 조직하고 음향 계면차가 크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혈관종의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지거나 바스큘러 레이크가 클랩스되면 이 음향 계면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내부의 에코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변연 저에코 부분은 원래의 혈관종의 바스큘러 스페이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변연 고에코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벌스 버 사인 중에 벌브 사인 하는 이 디스플라스의 노즐의 고에코와 안에 HCC가 생기면 이 HCC는 고에코고 변연의 디스플라스의 노즐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것은 해망지와 비슷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변연 고에코들은 반드시 이 해망지오마의 특이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관종과 또 HCC 다른 병변하고 감별을 위해서 반드시 CT 검사를 해서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상 간에서 보이는 결절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